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송동욱입니다. 이 제주도에는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맛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가격, 분위기 있는 전망, 질리지 않은 맛.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정한 맛집은 단순히 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맛집, 정말 맛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은 맛집. 이미 소문났지만 줄 서서 먹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맛집까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맛집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송동욱이 추천하는 맛집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 이 시간 그리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음식은요. 유난히 더 더웠던 지난 여름,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랍니다. 아, 어딨지? 아, 그때 여기 무슨, 그래, 장판거리 여기 근처, 맞아요! 이거였어요! 아니, 그때 진짜 장판거리 무슨 이 돌멩이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제가 막국수? 그때 여름에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제주도에서 먹어보는 막국수집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정확히 지금 가보시죠. 얼른 가시죠, 얼른! 여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못 먹어봤죠. 국수! 막국수! 막국수 막 먹어야지! 맙소사. 아, 여기가 진짜 여름에 제가 와서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머리 조심하세요. 아우! 아, 옛날 집에 개조를 했군요. 머리 조심하세요. 네, 이곳은 이 귤밭과 농가들로 가득한 의기리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메밀 막국수집인데요. 서울에서 음식과 관련해 직장에 다니던 두 부부가 너무나 바쁜 삶에 지쳐서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제주로 내려온 지 6년, 하지만 식당 문을 연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었답니다. 제주 생활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사랑해. 아유, 두 분이 이제 부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좋아하는 만큼 닮는다더니 너무 닮아졌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딱 곳곳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두 분의 그 손때 묻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저희 가게는 1950년대 등기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4월 20일,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등기가 되어 있던 집인데 이사를 봤을 때 이 집을 허물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게요. 내 병만 놔두고 다 지붕까지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서 저희 둘이만 다 손수 꾸민 집입니다. 오, 그래요? 우와. 작은 귤밭과 창고, 그리고 옛날 돌집에 있던 터에 이사를 와서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나간 두 부부. 어느 한 곳도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우리 집에 손님들을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돌벽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아유, 이런 하나하나씩 다 칠하고 지금 그러신 거죠? 예, 둘이서 이제 손으로 석회를 바른 거예요, 벽에다가. 아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땀 좀 많이 흘렸습니다. 땀이 여기 다 지금. 예, 많이 스며들었죠. 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멋진 집은 이제 다 둘러봤으니까, 예, 또 이제 배가 고픈데, 오늘 혼자 왔으니까 그냥 막국수랑 비빔국수랑 그 메밀 함박스테이크 그것만 이제 소소하게 좀 주세요. 소소하네요. 네, 혼자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도요. 메밀전은 안 시켰는데. 아, 이거는 되게 얇게 그 서비스로 나가는 거고요. 서비스. 메밀전은 샐러드랑 같이 싸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리고 간장에 같이 찍어 드셔도 맛있고요. 네, 서비스로 나온 뜨끈뜨끈한 메밀전인데요. 메밀전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일단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메밀전 그대로의 맛을 즐기면 좋고요. 저처럼 뭔가 약간 좀 상콤한 맛을 느끼고 싶다.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나온 샐러드를 싸 먹어보시면 됩니다. 어우, 저 소리. 밋밋할 수 있는 맛을 약간 유자가 싹 달콤함으로 감싸 안아주네요. 너무 따뜻해. 자,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메밀 함박스테이크와 둘 중 하나를 고르지 못해 결국 둘 다 시켰다는 비빔 앤 물 막국수까지. 와, 막국수, 비빔 막국수, 물 막국수, 메밀 함박스테이크.
막국수 막 먹어야지. 일단 먹기 전에 이제 사진부터 이제 좀 남기려고 이제. 예. 아, 제가 보기에는 좀 트렌드를 약간 많이 선도할 것 같지만 의외로 기계에 약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SNS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맛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방 스테이크. 와, 저 첩첩 소리 있잖아요. 육즙이. 몸에 좋은 메밀이 고기 속에 쏙. 거기에 사장님표 특제 양념까지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메밀 한박 스테이크. 너무 맛있겠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비빌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는 비빔막국수. 새콤달콤 과일로 맛을 더한 양념장은요 자극적이지 않아도 감칠맛을 내고 입맛을 잡아 끕니다. 와, 입맛이 살아나네. 살아는 동동 뛰는 담백한 육수에 쫄깃한 메밀 면발, 한겨울에 먹어도 맛있는 물막국수까지. 아. 와, 이 국물이. 말해요. 그 소바 육수 있잖아요, 소바 육수. 소바 육수에서 약간 그 간장 맛 살짝 빠진 느낌이 있죠. 아, 어쩜 이렇게 감칠맛이 나지? 점심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식당 안은 하나 둘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대부분 손님들은 제주 도민들로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온 손님은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국물 맛도 좋고 면이, 면발이 좋네요. 먹으면 속이 일단 좋으니까 몸이 편안해져서 좋고 와서 또 먹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또 분위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자주 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불만은 단 한 가지, 바로 짧은 영업시간인데요. 일찍 마감을 한다고 해서 두 부부가 편히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2시 30분 영업을 마감하고 그때부터 또다시 주방은 분주해지는데요. 메밀국수 면에서부터 양념장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인원들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한쪽으로는 비난도 받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두 가지 면이 좀 있고요.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오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의 욕심으로는. 욕심이에요, 욕심. 예. 겨울에도 먹어도 맛있는 막국수 막 드시러 많이들 옵사게! 손님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두 부부. 저 성동욱의 SNS에 올라갈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부부의 정성이 듬뿍 담긴 메밀 막국수였는데요. 집과 가게에 소담한 모습과 더불어 주인장 부부의 편안한 인상만큼 느긋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부담 없고 자극적이지 않게 맛있는 메밀 막국수. 저 송도욱이 강력 추천합니다.